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수화가 아닌 수화 언어, 줄여서 수어가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문 표현으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hand language가 아닌 sign language가 맞습니다. 수어는 농인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호와 의미가 결합된 체계,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돼 농인들의 언어,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받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기도는 농인들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민원실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원실 직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직원들이 5월 초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1시간씩 수어 교육을 배우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